여기 보시면 자, 자 MySQL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자 MySQL 서버, 서버가 있는데 여러분이 접한 MySQL 서버는 오직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설치했을 거예요. 하지만 MySQL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몇 개 보셨을 텐데, 첫 번째 본 게 바로 JDBC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본 게 SQLYOG. 이 두 개가 같은 종류라는 걸 모르신다면 아직 JDBC를 모르신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얘네들은 같은 종류야라는 게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 요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해서 요거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서로 통신하려면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를 맞춰야 돼요. 인간 세상에서 영어 뭐 이런 게 있듯이 얘네들 세상에서 영어가 있는데, 지금 저는 서버를 UTF-8MB4로 했습니다. 그냥 이게 뭐냐면 UTF-8의 확장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도 설정을 할 수 있고 여기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름대로 언어 설정이 있고 여기 나름대로 언어 설정이 있어요. 여기 되게 귀찮은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알아서 UTF-8로 맞춰놔요. 서버가 뭐든 간에. 그래서 원래라면 여러분이 언어, 이 클라이언트 언어셋 맞추는 거를 set names UTF-8MB4 이거거든요. 이거를 SQLYOG를 켤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켜줘야 돼요. 그런데 네, 그래야 이모지가 제대로 작동, 그러니까 서로 얘도 UTF-8MB4로 제대로 세팅됩니다. 근데 이게 있어요. 여기 자 MySQL 여기 밑에 저, 여러분도 이거 추가하세요. 저는 요거를 하고서 자 캐릭터 셋 클라이언트 핸드쉐이크, 핸드쉐이크가 뭐죠? 악수죠? 이게 뭐냐면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false가 뭐냐면 클라이언트 거를 그냥 무시하고 서버 걸로 밀어붙여버려라. 매너 있게 악수하지 말고, 네, 그냥 서버 설정을 밀어붙여라.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좋은 건데, 이렇게 하고서 한번 껐다 키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서버만 UTF-8MB4니까 당연히 이모지가 저장되겠지? 라고 해서 그거를 이걸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모지가 제대로 저장이 안 돼요. 근데 자 한번 제가 제대로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모지 자 요걸 한번 넣어볼게요. 화나는 표정 요거를 예, 글자라 보시면 돼요. 컨트롤 C 한 다음에 껐다 켜야겠죠?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껐다 켤게요. 껐다가 켜고 연결을 새로 하고 굳이 set names UTF-8MB4 안 해도, 이거 안 했어요. 지금 안 왔어. 여기 들어가서 제목에다 한번 넣어볼까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건 여러분 그냥 무시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저장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빌드 사이트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잘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나오죠? 요새는 요거를 지원 안하면 완전 옛날 게시판 취급받아요. 거의 HTTPS급입니다. 이건 무조건 지원해야 돼요. 사람들 되게 많이 씁니다. 이제 요런 거 안 써요. 아시죠 여러분? 이거 별 할 때 미음, 한자, 탭 해서 이렇게 별 안 하고, 네,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이걸로 써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줘야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